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서 경기 생물 다양성 탐사가 진행됐는데요. 1박 2일 동안 시민들이 생물 전문가와 함께 생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탐사 현장 동행했습니다. 생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모인 참가자들. 채집망을 하나씩 받아들고 곤충 잡기에 나섭니다. 손으로 한번 쑥 훑자 금세 잡히는 나방과 여치들. 행여 놓칠 새라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아이들하고 저하고 뭔가 교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물, 뭐 곤충, 동물들과 이런 생태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인근 냇가에선 수중 생물 채집이 한창입니다. 소금쟁이와 다슬기, 잠자리 유충까지 하나하나 몰랐던 생물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생물들을 좋아하고 생물들을 사랑하고 생물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싶어서요. 경기도가 주최하는 첫 번째 탐사 프로그램인 경기 생물 다양성 탐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경기도의 첫 번째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서 1박 2일 동안 열렸습니다. 남한산성은 8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직접 채집해 관찰 기록을 만들고 기록들을 모아 생태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사람과 생물이 연결되고 문화와 자연이 연결되고 시민과 전문가가 연결되는 이러한 행사가 됐으면 하고요. 경기도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생물 다양성 탐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주요TV 최창순입니다.